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시정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힘찬 출발을 알린 박경기 아산시장.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되며 기획경제와 문화관광, 항만수산, 행정안전 등 분과당 20명 이내로 모두 12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대규모 인허가나 다수 민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이해관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과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에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결정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시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제238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소통기구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맞춰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